고민을 얘기하세요. 젊은 아 근데 젊은 애들도 비뇨기과 많이 와요, 선생님? 많이 보지. 그래요? 난 젊었을 때 비뇨기과를 간 적은 없는데. 에이, 예술 돌아. 네? 저는 별 일이 없었는데 이제. 그쵸, 포경 수술할 때 한 번 갔지. 그죠, 잘 안 되죠. 근데 사실 포경 수술하서도 하라도 비뇨기과에 안 가고 정형외과 간 경우도 많죠. 옛날에 딴과에서 커트 해갖고 많이 하면 들어가야지 원장님한테 빨리 질문해. 주고 다 했는데. 아니 전립선염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방하려면 이제 근데 전립선염 예방은 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일단 성병 같은 거 안 걸려야 돼. 그럼 걸리면 다 걸리냐 그건 아니야. 그러면 전립선염이 성병인 줄 아는데 성병은 아니고 한 30% 정도는 이제 막 요도 감염했다가 2차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30, 40%, 나머지는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런 거겠지. 아까 너무 무리하게 소변을 참는다든가 아니면 섹스할 때 너무 참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좀 그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원인 모르는다가 더 많아. 아. 뭔지 몰라, 왜 걸렸는지 몰라, 이런 게 더 많아 사실.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전립선 걸렸는데 요즘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전립선염 걸렸다가 성병 아니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걸리면 어떡하냐. 이제 증상이 뭐 불편한 거지. 속을 때 불편하고 아랫 때 불편하고 뭐 그러면 병 가서 빨리 치료받는 게. 이제 치료 잘 안 받고 받다 말다 이러다 보면 만성으로 가지. 만성으로 가면서? 만성으로 하면 이제 잘 안 낫고 증상도 불대고 이러면은 그리고 이제 짜증이 나. 수술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은 수술 그 갖고 수술 안 하고 염 갖고 짜증을 내지. 스트레스가 생겨. 계속 불편하니까 신경 쓰여. 더 나 개운치가 않는 거지. 계속 불편하지. 계속 짜증나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초기에 원인이 불편하다 빨리 가서 치료받아. 치료받아도 어떤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경우도 있어요. 좀 하여튼 그렇더라도.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아까 전립선염으로 구별하는 게 세균 감염에 의해서 전립선염도 있고 세균 감염 없이도 오는 전립선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제 그걸 맞춰서 치료에 따라서 뭐 전립선염도 하나의 그냥 질환.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아까 성병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면 돼.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먹으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건 노땅으로. 노땅이 되니까 그건 예방하는 방법 없을까요? 그건 어차피 노화 현상이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용사장은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코스를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뭐 남자는 다. 아 노화에 의해서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아 그게 뭐 예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 아니지 노화로 오는 거니까 예방을 하면 그래도 좀 나은 거지. 조금 조금 낫지. 노화가 진척이 늦게 되는 거니까. 다 남자들은 다 이런 거 다. 말 그대로 전립선 비대 아니면 비대. 커진다 그러더라. 전립선 커지는 거야. 양성 혹 혹부령과 혹처럼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재밌는 게 고속으로 이렇게 소변 나가는 길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커지니까 오줌 나가는 길을 꽉 눌러버려. 아~ 그 오줌이 촥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쫄쫄쫄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간의 우스갯소리로 오줌이 발끝에 떨어지더라. 옛날에 그냥 저로 나가는 거야. 저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가다가 오줌 줄기 시합하고 그랬다니까. 근데 이제 발끝에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원장님 그 진료실에 보면 그 참 그 소변을 딱 표현한 애들 그 참 그게 웹툰이 너무하다가 두 명이서 그 소변 넣는 걸 하는데 하나는 큰 애는 찔끔 나고 작은 애는 쫙 나고 그게
뭐랄까 좀 함축적인 의미인데 아 비대증이 커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커지니까 잘 샌다 네. 잘 샌다 생각했어요 아, 커지니까 전립선이 비대 폭이 크다고 얘가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 그 속 안에 빨대가 들어있네 빨대 그게 줄 스트로가 그 스트로를 얘가 누르는 거지 비어를 그래서 하수도암을 꼈다는 얘기라는 거고 또랑이 맥혔다는 얘기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이제 관이 비대해지니까 통로가 넓어서 샌다라는 느낌. 비약이라도 혈관을 느끼네. 혈관을 확장시켜야지 되는 거지. 근데 비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해. 아마 잘 모르고 검색 안 하고 이제 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도 많을 거죠. 그럼 이 친구도 오늘 복 받은 거네요. 근데 사실은 검색해도 실감이 안 나. 아 맞아. 아 젊은 사람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읽기 귀찮네 이러고 덮어. 근데 이제 좀 나이 먹고 소변이 거북하면 그때서야 어 이게 내 얘기네. 바로 나야 나.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증상 없고 단지 소변 나가는 거 불편한 거지. 아무래도 증상 없어. 야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가 나이 든 사람들이 아 그러려니 나이 먹으면 다 술 보는 게 힘들대던데 나도 힘드네? 그런 거지 아 뭐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오줌이 시원치 않고 뭐 밤에도 깨고 똑똑 떨어지지 그때는 어떤 때 급하지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비뇨기과 와가지고 검사하면 이제 아까 얘기대로 예, 컴퓨터로 딱 숫자 아니겠어요, 수업을. 네. 얼마나 잘 나오나. 딱 지금 촥 나오는지, 쫓겨나는지, 쫙 떨어지는. 네. 딱 아, 그런 게 있구나. 물 많이 먹고 와. 그래서, 치료받을 때. 그래서 약 먹으면은 갑자기 그냥, 이렇게 시원하게 오줌이 나오는데. 그동안 내가 그걸 너무 몰랐구나. 여기 젊은 사람들은 빨리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이나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수업은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기특하다. 웬일이니?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냐? 70대는 70%가 70대 70% 10명 중 7명은 다 절세는 80대는 10명 중 8명 그러니까 남자가 60대는 60% 50대는 아니 50% 그냥 약간 그런 비율로 가는 건데 근데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 술을 먹으면서는 간장약을 먹잖아 근데 그런 어떤 전립선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거는 와야지 그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오늘 원래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그거를 미리 그래도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운동이 됐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아 저는 그거보다 그러면 선천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그만큼 좋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양성 호기니까. 커지는 걸 어떻게 해? 할 수 없게. 오.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가지는 얘기하자. 네, 이제 환자들. 초반 참지 마세요. 왜냐면 가끔 뭐.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가끔 그런 얘기 들잖아. 뭐 응급실에든가 비뇨기과 가서 소변 줄로 소변 뺐다는 얘기 듣잖아. 나 보시는 거야. 그냥. 소변을 참고 이런 자리에서 막 떠들고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에이 조금 이따 가지 그러다가 막상 화장실 가면 오줌이 안 나온 거야 방광이 이제 뻗어갖고 오줌 누르지 못해 쥐어짜지 못하고 그래서 소변줄 넣어가지고 소변을 빼게 되는 게 바로 제가 그럼 어떤 분들은 거의 1리터 이거 그냥 수축하는 1리터로 좀 그분들도 막 그러니까 이제 소변 안 참는 게 좋고 그런 분들은 뭐야 운동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불행하게도 전립선에 좀 이 먹는 거 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토마토 토마토 먹으라는 얘기 토마토를 여러분 아직 해당 사항이 안 되고 나이 든 선생님들한테는 왜 저를 쳐다보려고 찔린 히스테리 토마토는 생 토마토는 의미가 없고
기름에 볶아서 먹어야 돼. 그러면 그래야지 거기 있는 성분이 기름에 지용성이 돼갖고 기름을 잘 녹아요. 그래서 볶아먹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요새 우리 마블링 좋아하잖아요. 네, 기름 마블링 소고기 그 땡 거기에 전립선이 염려가죠. 아, 예방법은 있는 거네요. 그래서 내가 맨날 CEO들 강의 가서 그 얘기해요. CEO들 뭐냐 지금 여러분들 마블링 좋아하죠? 그건 딱 한 점만 먹고 나머지 기름 없는 걸로 먹으라고. 삼겹살 이거는 비계는 상관없어? 아 마블링. 아. 근데 돼지고기 기름이나 다른 거 신선 생선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닭도 관계없고 저거의 기름이 어떻다는 나온 건 없어. 근데 저거는 아닌 걸로 지금 나와 있어. 이제 역학 조사를 해서 이제 그 마블링 그 소 기름 자체가 전립선하고는 상극이다. 감사합니다. 꽃 드실 값이 떨어질려나? 그러게. 그때를 노려야겠어요. 이게 널리 퍼져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그 하나가 뭐냐면 저희 30, 40대 정도의 오빠한테도 비뇨기과 가는 거를 좀 약간 창피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치과 같은 데는 스케일링 받으러 간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그런 질의 그 자극 나이 이런 것까지 다 측정을 해주더라고요. 그 뭐냐면 치과에서요? 아니 그 산부인과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산부인과 같은 데가 저는 그 아기에 관련된 그런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여성분들은 어떤 그런 곳이면 정기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는데 생리주기만 안 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뇨기과 가야 될 부실에 대해서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박사님 만약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내가 비뇨기과 가서 아 내가 뭐 하나 좀 받아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가서 저 이거 검사 받으러 왔어요라는 게 해서 정기적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걸 어떻게 궁금했어요.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아 안 가는 게 좋은 거고. 굳이 가려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뭐하러 가. 그다음에 비뇨기과는 옛날에는 뭐 숙소로 했지만 요새 비뇨기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소변이 불편하거나 그러면 뭐 여러분들 결석생이잖아요. 결석. 당연히 비뇨기과는 소변 피 나온다. 골수생이잖아. 그다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다 비뇨기과고 생식기. 그러니까 뭐 거리 끝도 없는 거. 그다음에 뭐 산부인과 여자가 가고 비뇨기과 남자가 그것도 없어요. 이제 젊은 여자들은 다 비뇨기과. 방광염. 방광염. 요실금 이런 것들 다 비뇨기과 소니까 오줌에 관계도 다 보고. 그다음에 내가 굳이 좀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5학년. 5학년 되면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5학년이요. 이제 전립선 암이니 이런 거 검사. 그런 거 검사하라고 해요. 뭐 토마토에 기름에 뭐 말고 뭐 어쨌든 예방은 없는 건 아닌데 노력을 해야 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50대, 60대가 되면은 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약물 치료든 뭐든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 요새 약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약이 없어갖고 무조건 수술했어요. 무조건 수술했는데 요새는 약이 좋아져갖고 약으로 대결하고 오히려 이제 수술하는 경우는 극히 약값보다 안 된다. 근데 수술하는 거고 근데 또 수술 방식도 또 많이 발전해갖고 옛날에 이제 수술한다 그러면 그 뭐야 옛날에 약 없을 때는 대체부 수술이었는데 최근에 수술은 이제 내시경 수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 방법 중에 더 발전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시술이라고 실로 양쪽 걸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해졌어요. 다음 주에 계속 있는데 이제 교민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실로 양쪽에다 그냥 커졌잖아요. 커졌는데 이걸 길이 좁아져 있잖아. 길을 넓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시경 수술한다는 건 뭐냐면 속 안에 있는 걸 사과 속 받듯이 파주는 거예요. 속을. 그러면 속 안에가 애들을 깨끗이 애들 속 파서 먹이듯이 그러면 안에가 뻥 뚫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왜냐면 커져 있는 거를 또양을 양쪽으로 리본을 묶어버려. 어, 리본은 딱 해갖고 조관을 벌려주는 거지. 길을 열어주는 거네요. 내가 맨날 표현을 하잖아요. 코치킥 받는다. 양쪽으로. 코치케? 코치케스. 코치케스요? 양쪽에 박는다고 생각? 아 표현을. 예예예. 그러면 이제 얘네가 당겨질 거 아니야. 여기 좁아져 있는 거를 좁아져 있는데 이거를 당겨서 넓히니까. 그러니까 길만 열리면 되는 겁니다. 길만 열리면 되는 거니까. 하수구 맥주 하수구만 떨어주면 되는 거죠. 떨어주면 되는 거지. 제가 오늘 어떻게 하수구를 뚫었어요? 그래서 하수 얘기하지 말라고 너무 처지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만